조계종 총무원장 지누스님이 정치인들은 감정을 쫓아가면 이를 그르친다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총무원장 지누스님은 어제 여성 최초로 육군 소장을 역임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원로의장 불영 자광대 종사는 강 의원은 육군 항공학교장을 역임한 실력 있는 군인이었다며 불자 국회의원으로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진우스님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 자신부터 절제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강 의원은 총무원장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늘 감정을 여여하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.